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육군본부 국정감사가 14일 계룡대 육군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국회 국방위원들은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과 사단장 성추행 사건 등 최근 벌어진 군 관련 사건 사고의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병역 문화는 개선 정도가 아니라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윤일병 집단 구타 사망 등 상상을 초월한 사건 사고가 군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제까지 반복된 현실성 없는 면피용, 일회성 대책은 국민적 공분을 살 뿐이라면서 병역 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사건 사고는 군이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 군이 왜 이렇게 되었나라고 하는 그야말로 군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에서 걱정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군이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생길 때마다 그때 나름의 대책을 작성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만은 지금의 모습에서 본다면 시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일선 지휘관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파근절 대책, 동호 병력 문화와 개선, 저희하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벌백계 그런 모습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대책만으로 정말로 문재인 문화가 달라지자고 생각이 듭니다. 문 의원은 대책 마련만으론 군대 학습이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계급이 올라갈수록 높은 책임을 지는 구조, 지휘관이 책임지고 옷을 벗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비로소 군이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육군본부는 병역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병 계급 체계를 현행 2등병, 1병, 상병, 병장 4단계에서 1병, 상병, 병장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계급을 단순화해 맹목적인 복종 강요와 왜곡된 서열 문화를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여군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육군 17사단장과 관련해서 여야 국방위원들은 강한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장교들이 제대로 진급하고 있는지 진급자 선발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요한 육군참모총장은 최근 벌어진 사건 사고들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참모총장으로서 앞으로 육군을 지휘함에 있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한 육군을 건설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 관련 사건 사고로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된 2014 육군본부 국정감사. 여야 의원들은 군에게 엄청난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적폐를 없애고 대한민국 정의 강군으로 도약할 것을 바랐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국민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 모범 장병과 한미동맹에 기여한 주한 미군에게 수여하는 제5회 위국 헌신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정재훈 중사입니다. 국방부와 조선일보사가 공동 주관한 제5회 위국 헌신상 시상식이 13일 육군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위국 헌신상은 땅과 바다, 하늘에서 나라를 지키는 데 기여한 중령 이하 전 장병과 4급 이하 군무원, 국방 분야 발전에 기여한 군 관련 연구소 연구원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시상식에서는 충성, 용기, 책임, 헌신, 창의 등 5개 분야에 대한 시상과 한미 우호 증진과 유대 강화에 기여한 주한미군 장병에게 한미동맹상이 수여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투형 군대 육성에 기여한 인원과 세월호 탐색구조 작전 등 재난구조 현장에서 참군인 정신을 발휘한 인원이 선발됐으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상패와 표창장, 개인별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위국 헌신의 정신은 조국을 위해 희생 헌신해야 하는 군인들이 마땅히 견지해야 할 핵심 가치관으로서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있게 한 밑바탕이었습니다. 이처럼 숭고한 정신을 계승한 위국 헌신상은 수상자 개인에게는 더없이 큰 명예일 뿐만 아니라 군인들에게
드높은 자부심과 긍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해군 이함대 사령부 안용진 소령과 육군 3사단 박한지 대위를 비롯한 모범 장병 10명과 한미연합군 사령부 로버트 M. 테일러 중령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국방뉴스 정재훈입니다. 부사관 정해야 방안 모색을 위한 육군 부사관 정책발전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상명대학교에서 개최된 세미나에는 각급 부대 주임원사와 민간대학교 부사관학과 관계자를 비롯한 여군 부사관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부사관 정책발전 세미나는 부사관 종합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부사관 정책발전 방향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왔습니다. 부사관 여러분들에게 군 전투력 발휘에 중추라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우리 군은 전투형 강군으로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부사관이 전투력 발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14일 세미나에서는 부사관 학군단 교육훈련 방안과 부사관 특성에 맞는 리더십 향상 방안 등 다양한 의견 제시와 토의가 진행됐으며 특히 부사관 교류를 통한 부사관 정책 발전 방향 등 아이디어들이 제시됨으로써 부사관 정해화에 대한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선도형 핵심기술개발과제 7건을 선정했습니다. 선도형 핵심기술개발사업은 민간 분야의 우수한 기술을 활용해 미래 무기체계에 적용될 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부터 개발에 착수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핵심기술은 차세대 레이더에 사용되는 무선 주파수 전력 증폭 소자를 국산화하는 사업과 잠수함 탐지를 위한 한국형 수중 글라이더 개발 등 감시 정찰 분야와 방호 분야 각 한 건과 무인화 분야 5건입니다. 지난 2013년에 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감시 정찰과 정밀 타격 등의 분야에 약 3,6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에 선정된 7개 과제에 대한 사업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전반기에 공고하고 주관기관과 시제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 5종 선수권 대회의 열기가 점점 더해가고 있는데요. 장애물 수영과 투척 경기에서도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 투척 경기장에서 정상윤 중입니다. 13일 경북 영천시민체육관에서 육군 5종 선수권 대회 장애물 수영 경기가 있었습니다. 장애물 달리기에서 땅과 사투를 벌였다면 이제 물과의 사투입니다. 육군 5종은 공수부대 훈련을 기초로 한 운동인 만큼 물속에서 수영 능력도 중요합니다. 장애물 수영은 50m 레이스에서 모두 4개의 장애물을 통과해야 합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선수들이 수영장에 뛰어듭니다. 유유히 자명 후 곧바로 물 위쪽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다음 장애물까지 얼마나 부드럽게 그리고 빠르게 들어가는지가 관건입니다. 물속 장애물까지 통과하고 마지막 피니쉬를 합니다. 이게 장애물을 맨날 타니까 수십 번씩 타는데 연습한 만큼 성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아쉬움이 남는다면은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28초 때 기록이 나오는 거였었는데 그 기록에 못 미친 게 좀 아쉽고 재밌었습니다. 수영에서는 아시아권 선수들 중 중국 선수들의 선전이 이어졌습니다. 现在我们军队 全军都在开展这个项目，并且开展的非常好，包括我们的运动员都来自我们全军的各个部队，然后我们通过集训，然后再选拔，然后再参赛，所以每年我们都按照这种程序来做，所以现在的成绩展现的非常好。 장애물 수영에 이어 투척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수류탄 모양의 투사물을 표적 안에 정확히 던지는 능력과 얼마나 멀리 던지는가를 평가합니다.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투척 경기장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장애물 수영에 이어 이곳에서도 또 다른 수중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군인이란 명예를 노리는 선수들의 열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일반 경기였다면 내리는 비가 문제되겠지만 육군 5종 선수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수의 손을 떠난 투사물이 비바람을 뚫고 날아가 표적 안에 정확히 안착합니다. 이제는 있는 힘껏 던져야 합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냅니다. 우리나라의 김다한 중사는 정밀 투척 128점, 장거리 투척 63m를 기록해 149명의 세계 선수들 중 6위를 차지했습니다. 선수 출신도 아니고 첫 출전인 육군 오종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의 투혼이 빛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충무공의 후예를 꿈꾸며 전투수형을 익힌 우리 훈련병들은 수상행군을 통해 단결심과 협동심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수형 종합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이함에서 수상행군까지 전 과정을 중단 없이 수행해야 합니다. 전투수형 마지막 훈련 현장 함께 가보시죠. 전투수용에서 개인 생존법을 익힌 해군 618기 훈련병들. 이제는 단체 생존을 위한 훈련이 남았습니다. 다섯 명이 한 조를 이루어 실시하는 수상행군. 수상행군은 어떤 구명 뗏목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일 때 또 여러 명이 같이 이동을 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한 4에서 5명 정도 군집을 형성해서 원하는 위치까지 충분히 이동하는 그런 방법을 숙달하는 겁니다. 수상행군의 가장 주안점은 단결심과 협동심 배양. 삶의 위혹이나 단결심을 고취하는 데 저희가 목적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서로 동작이라든지 구령이 정확히 맞아서 진행이 돼야만 빠른 속도로 정확한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상행군 하면서 지금 서로에 대한 어떤 단결심이 가장 지금 크게 저희가 부합을 시켜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구령과 일치된 동작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4명은 본인의 팔을 저어서 노를 젓듯이 그런 추진력을 얻는 그런 과정이고 또 맨 앞쪽에 반대로 혼자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대원은 방향을 보면서 대원들을 지시하고 또 구령을 전달을 해주면서 서로 방향 전환이라든지 어떤 위험한 물체가 다가온다든지 할 때에 대해서 대원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상행군 할 때 이제 다섯 명씩 조를 짜서 하는데 할 때마다 인원이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바뀔 때마다 단합이 안 맞으면은 앞으로 안 나가서 되게 단결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한 명이 틀어버리면 다 같이 틀어버려서 딴 길로 세어버리기 때문에 단결이 되지 않으면 정확한 길로 갈 수 없어서 좀 힘들었습니다. 수상행군까지 마치면 훈련병들은 마지막 종합평가를 받습니다. 하게 된 훈련은 종합생존훈련이다. 종합생존훈련은 이때까지 너희가 했던 모든 훈련들을 다 이번에 평가를 보는 거야. 전투수형 종합평가는 이함대에서 이함한 후 구명정까지 헤엄쳐가고 구명정 정원이 차면 다시 입수한 뒤 5인 1조로 나눠 수상행군까지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수용교관은 개인별 이함 자세와 영법 구사 능력, 조별 수상행군 모습까지 점수를 매깁니다. 자, 그럼 우리 훈련병들 얼마나 전투수영을 잘 익혔는지 한번 볼까요? 이함을 할 때는 혼자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지만 뛰어내리고 나서 수영해서 와서 이제 구명정에 올라갈 때도 단결을 해야 되고 이제 또 입수해서 다 같이 수상행군에서 이제 육지로 나갈 때도 수상행군 할 때도 단결력이 필요한데 되게 빨리 다들 나와서 단결력이 되게 다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투수영 훈련은 4일간 진행됐습니다. 해군 618기 훈련병들은
32시간의 훈련을 통해 진짜 바다 사나이가 되기 위한 자격을 갖췄습니다.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이게 꼭 군대에서만 쓰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언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거 배워두면 되게 좋겠다. 아,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훈련소 생활도 어느덧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야전 교육대에서 펼쳐질 극기주 훈련에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 어렸던 도연이가 지금 많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앞으로 남은 훈련이며 군생활 열심히 하고 잘해서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어머니,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필승!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가 독서통신 저자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합니다. 15일 오후 2시 국방부 본관 7층 화상회의실에서 열리며 철학자 강신주 박사가 공직자로서 자기감정 회복을 위한 어드바이스라는 주제로 강연합니다. 희망 직원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 관련 문의는 운영지원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합창단 소리하나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24일까지 접수하며 노래에 관심 있는 국방부와 합참, 국직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역 또는 군무원이면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인트라넷 메일로 접수하며 합창단 연습은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국방부 본관 뒤 동아리방에서 진행됩니다. 육군 구수사령부가 20일부터 31일까지 육군 구수사령부 상설 전시장에서 2014년 후반기 국산화 개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국산화 개발 전시회는 국외 도입 품목을 국산화해 외화를 절감하고 군 전투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 2회 열리고 있습니다. 참관 관련 문의는 육군 구수사령부로 하시기 바랍니다. 공우 ENC에서 국방대 아파트 관리소장을 모집합니다. 주택관리사보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직무 경험자 또는 군 경력 20년 이상의 간부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취업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과 가족의 안위보다는 국민과 조국의 부름에 응한 위국 헌신상 수상자들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인데요. 군복을 입고 주어진 임무를 묵묵히 다하고 있는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가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육군 5종 선수권대회 투척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 보시면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